왔습니다. I see the animals. I see the animals. 나는 봅니다. 자, A로 시작하는 단어, 보험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너는 D를 읽는다 그랬죠? D. I see the animals. 나는 동물들을 봅니다. 자, 재밌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Yawn. 자, 이거는 동사. 움직이는 말을 동사라 그래요. 우리는 그죠? Verb의 약자인데 동사 V. 하품하다. Yawn. Yawn이라고 부르면 Yawn. Crocodile. 이건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죠? Crocodile. 얘는 악어. 그다음에 이건 crawl. 움직이는 거야. 그죠? Crawl. 기어가다. 기어다니다. Crawl. Crawl이라고 발음합니다. Swing. Swing 이것도 동사야. 움직이는 거죠? 그네 타듯이 흔들리다, 흔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또는 뭐 흔들다, swing. 이거는 growl, growl. 자, 이것도 움직이는 말. 이거는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growl. 이거는 crawl, crawl. 이거는 growl, growl. 다르죠? 자, 이것도 움직이는 거네. follow. 뒤따라가다, 따라가다, follow, follow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나는 go 갑니다. 자, 어디로 가요? Go on a safari. Go on a safari. Safari는 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풀어놓고 살고 있는 그곳을 이제 관람하는 것을 사파리 여행이라고 그랬죠. I go on a safari with 누구누구와 함께 my mom and dad 엄마와 아빠와 함께 I go on a safari 사파리에 갑니다. 사파리에 놀러 갑니다. Go on. I see 나는 봅니다. Lazy. Lazy는 무슨 뜻이야? Lazy. 우리 단어에서는 안 나왔는데 Lazy는 게으른 느려 터진 이런 뜻이에요. 게으른. 나는 봅니다. 게으른 사자들을 아주 느릿느릿한 사자들을 봅니다. They 그들은 yawn 하품해요. And sleep 하품하고 잠잡니다. They yawn and sleep. 자, 다음에 I see 나는 봅니다. Slow crocodiles. 느릿한 느린 이런 뜻이죠. Lazy는 약간 게을러 터진 듯한 그런 느낌. Slow는 뭐 천천히 느린.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crocodiles, 악어를 봅니다. They, 그들은 crocodiles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crawl, crawl, 기어다니다 이런 말이지. 기어다니고 그리고 move, 기면서 움직입니다. 기어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move는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는 거. 뭐 이사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move는 이사가다. 옮겨 다니는 거, 기면서 여기로 어슬렁거렸다가 저기로 어슬렁거렸다가 한다는 얘기겠네요. 다음에 I see 나는 봅니다. 오, 새로운 형용사 단어들이 많이 있네. Busy, busy 이거 여러분 알아요? 프로그램이나 공부한 사람은 또알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바쁜. 니은으로 끝났어. 그럼 품사가 뭐야? 이거는 형용사, 그죠? 형용사야. 바쁜. 나는 바쁜 원숭이들을 봅니다. 바쁜 원숭이들 뭐 때문에 바쁠까? They swing and play. 그들은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놉니다. 뭐 그네 탄다는 스윙이 또 이게 그네라는 뜻도 있어요. 그네. 그들은 막 이렇게 줄을 타면서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놉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I see. 나는 보아요. Hungry bears, hungry 이것도 형용사야. Hungry 배고프다가 아니라 배고픈 이런 뜻이에요. 배고픈. I see hungry bears, 배고픈 곰들. 그러면서 이게 뒤에 있는 명사를 곰을 꾸며주는 거야. 배고픈 곰들을 봅니다. They 그들은 walk 걸어요. Walk. walk인데 이 l이 발음이 안 나. walk가 아니라 발음이 안 나서 그냥 walk. 그들은 걷고 그리고 growl, growl 으르렁거립니다. 배가 고프니까 좀 화가 났나 봐. 그들은 걷고 걸으면서 으르렁거려요. look 봐봐. 자, 무엇을 봐라 할 때는 뭐라고 했죠? look
at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뭐를 봐라. 그냥 look은 봐 또는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봐. 그들은 follow 뒤쫓아가 follow 따라가다는 말이죠. 그들은 따라가 뭘 따라가요? Our safari tour bus. 자, 사파리에 가면은 여러분들 한번 가봤죠? 버스를 타고 가잖아, 그죠? 우리의 사파리 투어 여행이야 이거. 사파리 투어 버스, 우리의 사파리 여행 버스를 따라와요, 따라가요, 따라오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follow는 그런 뜻입니다. Our은 우리의라는 뜻이야. 우리의 our. 우리는 할 때는 뭐지? We지, we. 그죠? We. 우리를 할 때는 뭐죠? Us. 이렇게 영어는 그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자, 한번 복습. 나의는 뭐였어? 나의. My. 그죠? 너의는 뭐야? 너의. 너의. 여러분이 먼저 말해보세요. 너의는? 그렇지. Your. 그의. 그의는 뭐지? 그 남자의 그의는? 자, 지금 같이 외워야 돼요. His. 그녀의는 뭐야? 그녀의. 답을 잘 말하고 있나요? 그녀인 her. 우리의는 여기서 our야, our. 우리의, 우리들의. 그것들은, 걔네들은, 여기서 이제 bears 말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우리의 사파리 투어 버스를 따라가요, 따라와요. 라고 말했네요. 다음에, oh no, oh 안 돼. They want my snacks. 그들은 원해요. 내 스낵을, 내 과자를 원해요. 아, 여기 보니까, 이 사파리에 와가지고, 으르렁거리 배고프니까, 이제 과자를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좀 본문을 한번 따라 해봅시다. 큰 소리로. I go on a safari with my mom and dad. I go on a safari with my mom and dad. I see lazy lions. They yawn and sleep. I see slow crocodiles. They crawl and move. I see busy monkeys. They swing and play. I see hungry bears. They walk and growl. Look, they follow our safari tour bus. Look, they follow our safari tour bus. Oh no, they want my snacks. Oh no, they want my snacks. 자, 이건 snake이고, snack는 snake이고, snake 이건 뭐야? 이건 snake, 뱀. 뱀과 snake을 잘못 발음해가지고 말할 것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겠죠? 이건 snack. S가 붙어서 snacks. 뱀은 snake. 오케이. 자, 책 보면서 큰 소리로 수차례 따라 읽어 주십시오.